자,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지금 2018년 8월 24일 10시 40분 현재 태백의 태풍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오늘 그 도깨비가 정선 읍내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선군을 가고 있는데,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길이 태백시 삼수동 태백골이 되겠습니다. 태백골. 얼마 전에 저 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예전보다는 시원한, 비록 2차선 도로기는 하지만은 현대식으로 아주 널찍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강릉이라든가 동해 삼척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 도계 쪽으로 넘어가는 길보다도 이쪽이 오히려 더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. 자, 이 도로를 타고 지금 정선군 인계면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고 정선 읍내에 들려가지고 오늘 좀 볼일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. 빗속에 주행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여기는 태백시 태백골입니다. 태백골 신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정선까지 그냥 쭉 가면은 1시간 정도면 가는데, 이왕 나가는 거 중간중간에 혹시 폐가라도 있으면 좀 찍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, 오늘은 사실은 한백산 도깨비가 그 일을 하는 날입니다. 일하는 날. 일을 하는데, 정선읍에서 오늘 개인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. 이러니 가고 있습니다. 왼쪽 카메라에 주의하세요. 아이고, 비가 뭐 이렇게